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저는 셜록을 제일 좋아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그 셜록 집 옆쪽에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학을 리뷰하는 공맵TV의 신필입니다. 오늘은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에서 테솔 석사학위로 졸업하신 김희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은 그럼 이제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에 가기 네. 위해서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 가려면 어떤 시험이 필요한가요? 우선 IELTS 점수가 필요하고요. 학과마다 IELTS 점수를 받아야 되는 점수가 되게 다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오버로 7 정도로 받았어야 됐고요. 다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한 6.5, 오버로 6.5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네, 사실 학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학점이 낮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있나요? 또 이력서, 그러니까 CV도 커리큘럼 빗대도 하나 쓰셔야 되고요.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같은 거는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김희영님은 자기소개서 뭐 썼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어려움을 많이 적었는데 네. 내가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낮은 반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고 또 이 학교에서도 다양한 걸 이렇게 배워서 다시 돌아가서 가르쳐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으니까 교수님이 뭘 하세요? 뭐라고 하시진 않고요. 그냥 붙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네. 보거든요. 이제 인터뷰 때 그 제가 쓴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 인터뷰 면접은 어려웠나요? 그냥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간단한 뭐 자기소개 그리고 내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희영님은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에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가요? 우선 가장 처음에 제가 일하던 그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선생님이 먼저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알아보게 됐고요. 근데 많이 알아보는데 자료가 없고 갔다 오신 후기도 없어서 저는 하나하나 다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리고 QS 3개 대학 랭킹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학과, 그러니까 랭귀지, 잉글리쉬의 유명한 학과들을 제가 다 리스트에 써서 그걸로 되게 많이 비교를 해서 킹스 컬리지로 가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지원한 여러 군데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딘버러 대학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코티시 발음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런던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티시 발음은 어떤 발음인가요? 되게 그러니까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막 탁탁탁탁 네, 약간 알아듣기 어려웠던 발음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런던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어권 유학에서는 미국도 있는데 굳이 영국으로 가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고요. 미국 영어에는 제가 아무래도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영국 문화라든지 영국 영어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택한 점도 있었고 영국 이제 축구도 이제 제가 또 좋아해서 그거를 한번 직관을 해보고 싶어서 네. 저 축구 좋아하는데 다음에 썰 하나 따로 풀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 주제로 하나 더 합시다. 그리고 뭐 영국 드라마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영드. 네, 영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저는 셜록을 제일 좋아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그 셜록 집 옆쪽에 있는 동네 집을 구했어요. 그럼 완전 그 빤데요. 진짜 덕후 기질이 있으시는 분.
초등학교 선생님도 덕후이죠.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에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제가 네이버에 많이 찾아봤는데 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찾다 딱 UCL 테솔 석사를 다녀오신 분 한 분을 발견해서 그분한테 이제 쪽지를 보냈어요. 블로그 쪽지. 그런 다음에 그분한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유학 생활에 대해 그리고 유익한지 이런 점에 대해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었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선은 학교를 고르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UCL 나오셨는데 UCL은 추천을 비추하셨거든요. 그래서 UCL은 안 선택하고 저는 이제 킹스를 선택했어요. 네. 네. 왜 비추하셨지? 커리큘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개인 네, 개인 주관이지만 네. 네. 그리고 뭐 그 시험 준비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하신 게 있나요? 저는 IELTS 공부를 독학해서 했고요. 그게 너무 비싸서 한 회 한 30만 원이다 보니까 저는 단 한 번에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또 IELTS 과외도 했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김희영님과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얼스!